오늘 어떤 걸 먹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깔끔하고 구수한 배추 된장국 어떠세요? 물을 부은 냄비에 코인 육수를 넣어주고 깔끔한 국물을 위해 된장도 채반에 한 번 걸러 넣어줄게요. 강불에서 국물이 끓는 동안 깨끗이 씻은 배춧잎을 얇고 길쭉하게 썰어 모두 넣어주세요. 다진 마늘 넣어주고 배추가 투명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중불에서 약 5분 정도 끓여줄게요. 이제 한입 크기로 깍둑 썰은 두부랑 파도 송송송 썰어 넣어주고 중불에서 약 10분 정도 더 끓여주면 깔끔하고 구수한 배추 된장국이 완성된답니다. 배추 된장국만 떠먹어도 맛있고 흑미랑 밥다시마 넣어 갓 지은 밥 한 숟가락을 국물에 적셔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.